지금 그 게임의 신규 카드 고블린 드릴이 출시됐다고 해서 한번 접속해봤습니다. 오늘 한번 찍먹 해봐야겠죠? 일단 고블린 드릴 부스터 바로 생겼고 바로 드래프트 도전까지 발키리도 잘 맞고 뭐 미니언도 잘 맞고 대응은 좀 하기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시너지를 어떻게 내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지. 자 바로 한번 접속해볼게요. 12승이네? 보상 전상 2개. 아 고드릴이 영웅 카드로 나오구나. 오케이 확인. 그리고 12승에 이모티콘 보상까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고드릴 나오면 무조건 찝어갈걸? 상대방이 아 애매한데 상대방이 집어갔다. 바로 집어갔뿐에 고드릴 오는데? 아 공중에는 데스 데미지 안 터진다. 이렇게 되면은 바로 들어가야지. 이득 너무 많이 받잖아. 상대방 몇 코스트 날린 거야? 어 패커가 있네. 잭? 오케이. 고드릴이 이게 4코스트라서 생각보다 함부로 쓰면 위험해. 페카가 있어서 조금 빡셀 것 같은데? 이 고드릴이 처음에 나왔을 때 이 데미지가 지상에는 터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와 근데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와 데미지 빡세게 들어가네. 확실히 터졌을 때 나오는 수가 많아서 이게 빡세다. 쉣. 과연. 어? 어, 번개 개꿀. 아, 그러고 안 끌렸네? 자 이렇게 되면 3크라운이죠? 은 아니고 근데 통나무도 있어서 아 통나무로 치기가 조금 애매하네? 자 요렇게 하면은 어허 약간 그 해골 무덤이랑 같은 개념이네. 피 끝나갈 때쯤에 통나무 굴리니까 나오는 것도 다 뒤져버리네. 파스 요즘 파스 떡상 했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고드릴이기 때문에 볼러 그리고 아 이번에도 안 줬다. 야 이거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요거는 정제수 한번 갑니다. 상대방 일단 해돌에 고드릴이 있으니까 아마 정제수 쪽으로 오지 않을까?
로혼. 요건도 한번 체크해봐야 돼. 마스터 호그라이더님 홍산소년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드를 나한테 줬어. 나한테 있는 줄 알았는데 줬네? 잠시만. 이렇게 되면은 정주사 하나 더 깔자. 코스트 충분히. 이건 너무 좋지. 고자 출동. 배드가 좀 까다롭네. 배드 잡자야. 자, 아직까지는 보드리를 잠시 대기하겠습니다. 이게 수비로도 쓸 수 있고 공격으로도 쓸 수 있는데 앞쪽으로 한번 들어가보자. 노훈이 빠질라나? 맞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막아도 들어간다고. 아, 이거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잠시만. 좀 아프기는 한데. 맞춰도 있어서 좀 까다롭네. 배드도 있어서 좀, 배드도 조금 까다롭고.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지 뭐. 방부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느리니까. 이게 코스트가 일단 4코스트라서 들어가는 타이밍은 조금 빡세다. 광부에 비해서. 자, 요거는 배드 가자. 배드에 요거 고드릴 갖고 오면은 방어로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 그리고 근데 상대방 마녀가 생각보다 까다롭게 될 수도. 근데 고통 상위 호환이라고 하기에는 코스트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1코스트 차이가 은근히 진짜 크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수비용으로 더 효과적일 수도, 효율적일 수도 있어. 상대방이 잠시만 지진 마법을 주고 대군. 이거 잠시만, 이거 뭐 있나? 스펠 있나?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없는데 믿는 구석이? 무슨 일이야? 자, 이거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 그렇지. 이렇게 해줘. 이거 지진을 써줘. 차라리 지진을. 야, 바스가 진짜 좋네. 1코스트 되고 나서 효율이 너무 좋네. 고맙죠. 아까 대응 못하던데 해골군데. 그렇지, 대응을 못해. 일단 날리자. 자, 요거도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악으로 끌어주고. 아, 드란 속도 느리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리네. 저렇게 되면 타워 날라갈 것 같아. 터지면서. 그래, 이게 붙으면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 확실히. 신규 전설 카드도 이제 곧 나올 때가 됐는데? 파스. 자, 요거는 화살 가지고 오겠습니다. 화살. 화살에 아, 고드릴. 근데 고드릴은 무조건 집어 오는 걸로. 그리고 바통. 이렇게 되면 내 패가 좀 꼬이거든. 영웅 카드. 아, 설마. 으야, 으차, 으차. 으차, 나이스. 상대방. 이거 한번 악으로 끌어보자고. 어, 느리다, 느리다, 느리다. 아, 아, 다행이다. 와, 이거 생각보다 이거 느리게 와서. 어, 근데 상대방 좀 한다, 야. 상대방 느낌이. 전치사 왼쪽에 빠지는 거 보고 오른쪽 다크프린스 찌르는 거 보니까 어라 이 녀석 봐라 약간 이런 느낌? 플라잉 머신도? 이 녀석 봐라 뭐 이런 느낌? 이거 코스트 이득 많이 봤거든? 저거 청하다 주고 들어가자. 어떻게 나올까? 자, 요거를 이렇게 되면 너무 이득이거든? 아, 한 대 들어갔다. 아, 화살, 마이 화살! 잠시만 터져봐봐. 아, 기사도 잘 막네. 화살, 그렇지. 와, 화살 세이브 해독을 잘했다. 이렇게 되면 해돌은 별로 안 무섭다. 스펠이 넉넉해가지고. 코스도 약간 쪼달리고. 아, 저 플라잉 머신 저게 조금 걸거치네. 이거 악으로 끌리지. 옳지. 나이스. 아, 근데 이거 플라잉 머신을 어떻게 막냐? 일단 막아보자고. 아프기는 한데. 아, 플라잉 머신이 확실히 지금 컷할 게 없다. 상대가 빅스펠 있나? 없지. 한번 이거 우주방 한번 들어가 보자. 아, 빙결이다, 빙결. 후! 좋아. 들어가야 돼. 이거 들어가야 돼. 마지막 기회야. 옳지. 와, 이거 고드릴 카드를 막을 대비를 안 해놓으면은 이거 생각보다 좀 카운터 치기가 좋다. 발키리. 아, 근데 인드? 인드? 인드?
로훈? 일단 조합 생각 안하고 좋은 카드로 다 가지고 오긴 했거든? 상대방 들고 갔겠지 아마도? 어라. 참 그렇네 호그라이드에 오, 어우, 야, 피타고라스 있다, 나이스. 나이스. 피타고라스 나이스. 각도 상대방 괜찮은데? 뭐야. 상대방 각도 무슨 일이야. 타기대 바꿔봐봐. 그렇지, 나이스. 자, 파벌 빠졌고. 아, 깡으로 들어가기엔 좀 무섭다. 보드리를 생각보다 잘 주네? 아직 연구가 덜 돼서 그런가? 자, 호그라이드를 고드릴로 좀 막아야겠다. 어디로 들어갈까?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대비가 되나? 대비가 어 잡아봐봐. 그렇지, 그거를 잡아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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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부비부비 들어가고 나이스. 옳지. 근데 고드릴이 공격력은 생각보다 좀 빡세진 않아. 들어가려면 완벽하게 카운터 치고 들어가야 돼. 광부보다는 공격력에서는 좀 효율이 좀 떨어지네. 건물형이라서. 저거는 뭐 이거는 뭐 괜찮아. 아 근데 확실히 메지가처가 진짜 드리프트 도전에서는 좀 적폐긴 하다. 개좋네. 스펠 없으니까. 옳지, 그렇지, 시원하게. 어 속도를 느려가지고. 한번 스무스하게 들어가보자고. 아 저거 짜증나 저. 메지가체가 너무 짜증나 지금. 그냥 들어가보자. 상대방 터져버렸네. 옳지. 그러니까 메지가쳐도,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고드리를 주는 이유가 고드리를 막을 카드를 가지고 오고 주네. 메지가쳐가 그 느낌이야 지금. 그러니까 대비만 되면은 코스도 싸먹고 충분히 이득 보고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네. 자 요거는 아스 갖고 오고. 아 이거 이거 내가 광부 들고 왔는데 고드릴 줘버리면 진짜 망해버리거든? 보자. 설마 이거 광부 들고 왔는데 고드릴까지 있다. 그러면은 좀 빡세지거든? 고드릴 아마 들고 간 것 같아. 야 근데 고자를 어떻게 막냐 이거. 아 이거 고자를 어떻게 막냐. 스펠은 일단 번개 들고 왔고. 뭐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정신 차려. 와 잠시만 광부 이탑.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넣어놓고 가만히 있어 넣어놓고 광부까지 들어가, 씨. 자, 이걸 어떻게 막을 거야? 광드릴 좋아. 광드릴 조합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그렇지. 쇼타임 앞에서는 동등하다.
왜 안 오는 거야? 야, 왜 안 오는 거야? 아, 그러는 이유가 뭔데? 어. 진짜 안 믿게 하네. 일단은 뭐 이렇게라도 봅시다. 상대방. 안 돼. 창봉아 힘내라 하은 코더 스톤님 슈퍼 채팅 22,300원 감사합니다. 전설의 닉네임 유튜버 창봉의 명복을 빕니다. 아 근데 맞아.
아니 지진이 있으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긴 하네. 아니 어차피 석궁이잖아. 그러네. 내가 지진을 잘 줬다. 아다리가 좋았다. 아 그렇게 와리가리 터는 거는 좀.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오른쪽 사이드로 들어가서 저거 무시하고 그냥 로훈 무시하고 지진 날려주면서 야 이거 3크 터지겠다. 와 그니까 라바랑 고드릴이 이게 조합이 괜찮단 말이야. 진짜 방어도 하면서 공격도 가능한. 자, 요거도 고드릴로 악으로 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 이거는 사실 도둑을 갖고 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는 드는데. 그리고 메나 일단 드리프 때서 메나가 깡패긴 한데 저 매직도 느그 매직도 깡패거든. 야 이거 좀 쉽지가 않다. 야 이거 좀 쉽지가 않다. 이거 일단 프린세스 갖고 온 거 나이스. 쇼타임 상당히 깔끔하게 빠졌고 톡. 자 요거 화살까지 너무 좀 빡세게 들어오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 봐봐. 원동방아 찍어주고 좀 뭐 나올까. 들어가기 이렇게 되면 들어가야지. 바로 들어가야지. 자 이렇게 되면은 타워 이거 끝났어. 타워 그냥 아작났어 그냥. 그러니까 저 카드가 상대방 코스트 없을 때 들어가면은 그냥 아작난다. 이거 요렇게만 시간만 끌어줘도 어이구 데미지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 마녀 그렇지 빡값 해줬어. 자 이제 수비만 해주면은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수비에 워낙 좋은 카드들이 많거든. 플라잉 머신만 조심하면 돼. 플라잉 머신 적어도 드리프트 도전에서 좀 적폐야. 아 적폐들이 생각보다 많구만. 적폐들이 생각보다 많아. 자 요거 고드릴로 이거 방어를 이번에는 고드릴로 확실하게 방어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다가든 일렉트로 자이언트에 절단 나거든. 보고 잠시만. 그렇지 악으로 끌려야지. 옳지. 약간 위험할 뻔했어. 이거를 여기 까주면 어떨까. 그렇지. 앞에다 놔주고 이제 요거는 못 참지. 아 맞아 아 매직이 있었어. 매직이 있었어. 내가 매직을 너무 무시했어. 일단 요렇게 방어하자 깔끔하게. 상대방 지금 마음 급해졌다. 지금 많이 급해졌거든. 지금 많이 급해졌다. 악으로 이쪽으로 끌어줘야 되는데 잠시만. 끌리나? 옳지 끌리네 그렇지. 야 이거 아니 고드릴 너무 효율이 너무 좋잖아. 수비도 했다가 아니 공격도 했다가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지가 다 해버리네. 공격도 했다가 막 수비도 했다가 막 상대방 기분 나쁘게도 했다가 제대로 된 OP카드가 나와버렸네. 자 요거는 고드릴을 의식한 미니언 그리고 화살. 당연히 화살. 자 요거도 화살이니까
자, 요거, 아,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 요거 고드릴 갖고 오보죠. 하이브리드 카트가 아니라 요거는 하이브리드 카드네. 아, 근데 해골 무덤에 고드릴은 좀 너무한데? 파버리죠, 상대방. 아, 이거 너무 손해를 많이 받고 이렇게 들어가면 뭐 되나? 잠시만. 어차피 한 마리잖아. 쫄 필요 전혀 없다. 뭐야, 광부까지 있다고? 어? 쉣! 광부는! 우와, 오! 우와! 야! 이게! 저게 데미지가 존나 세게 들어간다. 아니, 이거 뭐, 해골 무덤도 있고, 뭐, 보드레도 있고, 그러니까, 막 무섭지가 않네. 아, 그러니까. 아, 사냥꾼을 잡아버리네? 근데, 고드릴이랑 사실 광부랑 같이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데. 일단 패 빼주고. 아,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하다. 상대방 파울 빠졌지? 이거 이렇게 막아줘야 돼. 야, 고드릴이랑 해골 무덤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두 개 다 뒤에 있냐. 옳지, 옳지, 옳지.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그거까지 터트려주면은 정말 행복하지. 자, 요거 화끈하게 한번 들어가볼까요? 기가 막히게? 아, 저거 무시할 순 없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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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 쉣! 그렇지. 나이스, 다행이다. 야, 타워 잠시만. 킹타워 데미지 봐봐. 아, 반피 이상 날렸네. 자, 요거 고드릴을 하나 더 깔아줘서. 어, 뭐야, 어디로 가노? 어, 그러니까 고드릴 나오는 속도가 느려서 이런 문제가 좀 발생을 해. 나오는 속도가 느리니까. 어, 물량 봐봐. 오, 쉣. 어, 물량 뭐야. 아우, 파벌이 빠질 수밖에 없네. 전치사가 나왔네. 전치사가 나왔는데, 잠시만. 전치사가 나와버렸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나 그냥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상당히 괜찮아. 카드 밸런스가 괜찮은 게 아니지. 카드가 좋은 거지 밸런스는 조금 무너진 거지. 자, 요 정도 밸런스라면 한 시즌 완전 오피성으로 이제 픽률 날뛰다가 사람들이 이제 좀 꿀 좀 빨게 해두고 내가 봤을 때는 1, 2시즌 정도 갈 수도 있어. 어, 바로 너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너프 가는 거죠. 정상적인 패턴대로라면은 이렇습니다. 그 이제 부스터 끝나고 이제 과금 유저들이 이제 부스터 끝났으니까 고드릴 만렙 좋아서 만렙을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까지는 너프를 안 하다가 이제 과금 유저들이 한 달 정도 썼을 때 그때 이제 보통 너프를 먹이거든? 뭐야? 아, 이거는 저건 좀 반칙이야. 이거 좀 맞아줘야 한다. 좀 맞아줘야 돼, 이거. 뒤에 악동부터 끊어야 되기 때문에. 성공한 힘내라 하은 포더 스톤님 슈퍼채팅 2200원 감사합니다. 햇님 한번 고드릴 고블린통 반사경 클론 정제소로 기어거. 어, 그거 괜찮겠네. 찍? 너무 좋지. 정제소 그거 말하는 거지. 반사경 그거 킹타워 노리는 거.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릴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아, 그렇지. 악으로 끌려야지. 어디를 쳐다보고 가려고 하고 있어. 그렇지. 자, 이거 때려주면서 상대방 뭐하죠? 상대방이 봅시다. 자, 사냥꾼이면 점프 갈겨줘야죠. 화살을 저렇게 빼준다.
찍. 아, 뒤에 바스 붙이려고 했는데 고블린 갱 생각해가지고. 옳지. 자, 요렇게 되면은 진짜 상대방 공격 카드가 빠졌습니까? 아니, 뭐 보이지가 않는데? 죽잖아. 아, 악동까지는 안 죽네. 악동도 제대로 못 막는데? 이렇게 되면 개이득이지. 너무 바짝 앞으로 붙였나? 파스 저게 한 마리로 줄었는데 1코로 됐으니까 너프가 아닌 느낌이지. 역시 그 뭐죠? 예, 역시 가드는 잘 막는다. 예, 잘 막으신다. 이거 그냥 무지성으로 들어갑시다. 상대방 뭔가 좀 무서운데? 갑자기 저러니까? 갑자기 막 생소하게 막 저러니까 무서운데? 갑자기 막 저러니까? 이게 파스도 1코스트가 되면서 뭐 무서울 게 전혀 없다. 코스트 효율이 너무 좋아. 자, 깔끔 스무디킹. 왜 고두리를 사람들이 생각보다 잘 주지? 자, 요거는 대포카트 가지고 와야겠죠? 대포카트에 기사! 아, 쉣. 야, 이거 미니언 패거리 반응하려면 이거 반전을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아스랑. 야, 이거 잠시만. 이거를. 아, 그래도 파스 있어서 다행이다. 파스 있어서 다행이고. 아, 쉣, 뭐야. 이건 진짜 화끈하게, 너무 화끈하게 들어오시는데. 아우, 너무 스무디킹. 한 방에 폭사, 그냥. 공격을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화끈하게 들어가줘야지. 보답해줘야죠. 대포카드 왜 이렇게 느려졌냐? 대포카드 왜 이렇게 느려졌어? 거의 완전 기어가는 수준인데? 자, 이거 들어가 봅시다. 옳지. 아, 마법사도 역시네. 마법사. 그래도 깨버렸죠? 자, 상대방 배틀렘이었으니까.
연구되기 전부터 일단 OP카드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연구되면은 아마 이번 메타를 휘어잡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만간에 고드릴 완성된 데 우리 한번 또 인사를 드릴게요.